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세월호와 비슷하게 배가 침몰한 사건들을 찾아본 겁니다. 찾아보니까 정조실록입니다. 1780년 7월 20일 정도예요. 이쪽에 보면 뭐 이해 영남의 후조창의 배 한 척이 영암에서 파손되고 호남 능주의 조세를 실은 배는 부안에서 파손되고 무안의 조세를 실은 배 한 척은 만경에서 파손되고 보서의 홍주 원진의 조세를 실은 배는 고향에서 파손되고 공주의 조세를 실은 배는 통진에서 파손되었다. 이런 구절이 나와요. 무슨 내용일까요? 네.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우선 대동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. 대동법 아세요?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50살 이상인 것 같아요. 네. 요즘 애들은 대동법을 잘 몰라요. 대동법은 이제 광해군 때부터 그 조세를 쌀로 낸 겁니다. 쌀로 이제 세금을 이렇게 바친 거죠. 근데 그 쌀로 조세를 바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쌀이 많이 나는 곳이 영남이랑 호남이잖아요. 그 영남이나 호남에서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쌀이 모이는데 그 쌀을 서울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. 서울에 광흥창이라고 하는 이제 역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쌀가게였어요. 쌀 언덕이었어요. 쌀이 광흥창으로 전부 모이면 영의정부터 가가지고 자기 직급을 이야기하면 영의정은 뭐 쌀 다섯 가마, 좌의정은 네 가마 반, 우의정은 네 가마 이렇게 월급을 줬던 거예요. 그 쌀로. 그래서 이제 쌀을 올려야 되는데 쌀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였던 거죠. 지금 같으면 경부고속도로로 이렇게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건데 그때만 해도 소달부지가 막 다